약간 이제 그 일본 술을 말씀드리면 일본 술 같은 경우 우리나라 술하고 약간 다르게 듣는 게 있는데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양조용 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밥 먹는 쌀로 일반적으로 술을 빚어요. 같이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미를 100%라고 도정률 10으로 봤을 때 도정을 도정률 90 도정률 9라고 보면은 딱 10%를 도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깎아낸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10% 정도 깎아낸 쌀 90%짜리를 이제 밥을 먹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우리는 그 90%짜리로 같이 술을 듣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70%나 60%, 50%까지도 이제 낮추는 거죠. 그래서 도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도정을 하는 과정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면 우리는 그냥 도정을 깎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깎다 보면은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마찰열 때문에 이 마찰열이 발생을 도정,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다이긴조라고 하죠. 그 가장 좀 최상급의 술을. 근데 그 긴조 술 같은 경우는 50% 이하. 그러니까 쌀이 이렇게 있으면, 마침 또 보도가 있네요. 이렇게 쌀 룬이 제거가 된 상태에서, 우리 쌀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신백이라고 하거든요. 이 나머지 부분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대부분, 이 부분이 거의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있고요. 이 겉부분에 지방하고 단백질 성분들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잡미나 이런 성분들을 잡미나 잡향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향긋하다고 그냥 같이 넣어서 만드는 거고,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을 도정하는 그 중간에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이 발생하는 걸 식혀야 돼요. 그 상태에서 계속 하게 되면 쌀이 깨집니다. 그럼 이제 맛이 술을 빚을 때 이런 그 재료가 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온도를 식히면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릴 때는 한 350시간 정도 걸려요. 특히 이제 이게 도정률 7%짜리까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술을 빚는데 있어가지고 큰 의미보다는 그냥 자기들 술의 프리미엄급을 올린다. 프리미엄급으로 더 올려, 가장 급을 올린다라는 그런 기준했을 때는 의미가 있지만 술 빚는 데는 큰 의미가 없다. 계속 진행을 하면, 도정 얘기하다 말았죠. 도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신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냥 쌀알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조그맣게 한 10%를 이렇게 깎아냈다. 이거를 도정률 90%라고 봐요. 뭐냐면, 남아있는 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도정률을 계산할 때에는. 그래서 이거를, 이 정도를 잘랐다. 쳐냈다. 그러면 이제 80%. 쌀이 남았으니까 도정률 80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쌀 가운데 있는 이 하얀 부분, 신백이라고 하는, 이거를 최대한 이것만 남겨놓고 일본 사람들은 술을 빚어요.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전분이 가장 많이 있으니까. 이 지방은 아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하고 단백질 성분들이 있죠. 근데 그 우리가 튀김이나 이런 치킨 같은 거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고소하잖아요. 향도 좋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향 성분이 100%는 아니지만 지방 성분에서 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다 깎아내니까 일본 술은 향이 적은 거예요. 일본 술이 막 일부러 막쌀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술 잡는 쌀이 틀린 게 아니고 거의 동일할 수 있고 약간 일본은 양조용 쌀이라 해가지고 좀 있어요. 이것보다 크기가 조금 더큰 게. 왜 조금 더 크냐면 이걸 깎아내다 보면은 이 부분이 잘못하면 깨지겠죠. 그래서 덜 깨지게 하기 위해서 이 쌀의
강도가 조금 더 강하면서 쌀알 자체가 큰 게 있어요. 그 쌀로 도정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최대한 남겠죠. 이래서 비싼 이유가 쌀이 비싸서가 아니고 도정을 많이 하니까 쌀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술이 그렇게 원래부터 비싼 술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네들이 도정만 더 할 뿐이고.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한 50% 정도 도정을 해가지고 여기 위에 쳐내고 밑에 쳐내고 해서 거의 이 가운데 것만. 그래서 양조를 실제로 걔네들 그 일본 사람들이 할 때 보면 동글동글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긴 쌀이 아니고 동글동글한 쌀을 가지고서 이제 이 신백 부분만 가지고 술을 담기 때문에 비싸죠. 쌀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마찰을 일으키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계속 해버리면 쌀알이 깨져버려요. 그냥. 왜냐면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열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니까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덜 깨지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쉬어주고 다시 돌리고 또 쉬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도정하는 데만 시간이. 한 3, 4일 걸려요. 한 50%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낮에 막 돌렸다가 저녁에 또 쉬어주고 또 돌렸다가 또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죠. 일본 술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자체를 그냥 다 살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향도 일본 술보다 훨씬 더 다양한 향이 나죠. 단백질에서 날 수 있는 향들이 보통 장향, 약간 그 뭐랄까 청국장은 아닌데 약간 된장향 비슷한 술도 있어요. 그 된장향이 약간 나는 술들, 그런 술들 같은 경우는 거기 쌀에 단백질이 이제 많은 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맑지 않은 술들 가끔 있어요. 청주인데 약간 그 맑은 정도가 조금 떨어지는 술들, 그런 술들 같은 경우에 단백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술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술 중에 이제 그 누룩을 콩으로 만들어서 담는 술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녹두로 이 누룩을 만들어서 담는 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백수환동주라고 해요. 백수환동주가 무슨 의미냐면 머리가 이제 하얘지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왜 하얘지냐면 머리카락 때문에. 근데 그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 머리카락이 환자가 돌아갈 환자 해가지고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다 해가지고 백수환동주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거기에 단백질 성분이 많이 들어가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건데 이 녹두 자체 단백질 성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부족하잖아요. 체내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충해 주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돌지 않았을까. 저 혼자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누룩 자체에 완두콩이나 이런 그 콩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룩을, 그러니까 분해 효소가, 우리가 보통 누룩을 활용하는 게 탄수화물, 제가 이걸 서서 써야겠구나. 탄수화물 있고 단백질 이렇게 있는데 탄수화물로 누룩을 만들면 분해 효소가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나오고요. 단백질 위주로 누룩을 만들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아요. 그리고 지방으로 하게 되면 지방 분해 효소가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는 곰팡이는 거기 그 누룩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어봤자 자기가 먹지를 못, 이거 분해를 해서 자기 영양분으로 활성화를 못하니까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많은 곡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누룩을 만들면 지방분해 효소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곰팡이만 앉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지방지 기름기가 들어가는 술 재료를 가지고서 술을 빚었을 때 지방도 분해를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탄수화물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쌀, 밀, 보리 이런 것들이 분해될 수 있게끔 전분이 탄수화물이 분해될 수 있게끔 그런 분해수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완두콩이나 물론 이제 그 지역마다 약간씩 달라요. 뭐 화북지방이냐 화남지방이냐 뭐 양쯔강 유역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두콩 이런 녹두 이런 것들 단백 그 콩 종류들을 넣어서 누룩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단백질에 들어간 경우 단백질에 들어간 누룩으로 만들어진 술 중에 그 술을 가지고서 증류를 하면 약간 그 장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술 같은 경우는 장향, 농향, 그 다음에 청향, 뭐 미향, 기타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술 보통 일본 중국 술 같은 경우는 황주를 제외하면 거의 다 증류주잖아요. 백주, 백알이라고 하는 그런 술들 증류해서 먹는데 이 증류를 할 때 그냥 술만 남, 그 술에 알코올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향도 같이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주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져 있던 술에서 그 장향이 있으면 같이 넘어가서 이 청국장 비슷한 청국장은 딱 아닌데 약간 그 된장향 비슷한 그런 향이 같이 나는 술들이 있어요. 그런 술들을 이제 장향. 이게 이제 보통 뭐 사람 따라 분류가 다르긴 하지만 마오타이가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 마오타이 막 이름만 듣고 맛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장향 안 맞으시는 분 절대 못 먹습니다. 거의 대부분 청향만 있어요. 청향.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맑은 향들 좋아하시잖아요. 청향이나 미향술 많이 드시는데 중국술 설명까지 같이 했네요.